이걸 족보함으로 쓰려고 다이소에서 이걸 사왔거든요. 이게 넣었더니 예. 사왔는데 지금 이거는 이게 한 권이 없어진 것 같아. 요거는 네 권. 요거는 이제 2000년도에 만든 거. 이거는 85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4년도에 만든 거. 요거는 양이 작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난해서 이제 저기를 했는가 봐. 요거 다 네, 요거 두 개는 네 권인데 요거는 세 권이야. 요거 한 권이 없어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. 내가 그래서 그 종친회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인간들이 저기를 해요. 근데 아니 세 권 들어가고 요금 남는데 요게 안 들어가. 요게 그 문제는 또 요게 지금 들기도 힘들어요. 안 움직여. 안 움직여. 안 움직여. 못 들어.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그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. 아씨 너무 큰데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할까?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지? 요거는 요것도 넣는 그 저기를 하나. 아 이게 A4 용지인가? 이게 지금 요거보다 커요. 요거보다 요게 커. 거의 약간 커 약간. 요거까지 딱 들어가면 좋은데. 그는 조금 컸으면 이게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. 한 5cm만 길었어도 이만큼. 아니야 10cm만 길었어도 괜찮겠다. 그러면 부러지겠지. 에휴, 끝.